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1차 관문까지 잘 통과하고 이제 정말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2차 준비에 올인해서 최종 합격까지 꼭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번부터 시작하는 문제풀이 강의의 경우는 제가 밴드에서도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일단 그간에 밴드에서 우리가 100개 넘는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그 사례 문제반 강의처럼 총 5파트로 구분을 해서 이제 그 문제를 구성을 했고, 그동안 밴드에서 풀어본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풀어볼 문제들까지 이제 총 망라해서 이제 문제집처럼 구성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강의 그 진행 방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저희 괄호 채우기 형태로 진행할 거예요. 물론 강의 듣다가 받아 적는 게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공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남은 기간 잘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 그 모의고사 기간 전까지 충분히 많은 문제 연습을 통해서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표준약관 파트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표준약관 파트는 너무들 잘 아시겠지만 매우 중요하죠. 배점도 매우 높고, 최근에는 문제 형태가 주로 여러 개의 주제를 좀 쪼개서 작년도, 이제 20년도에도 보면 35점 배점으로 표준약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많고, 특히나 이제 표준약관이 최근에 개정된 사항들이 꽤나 많은데,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번 문제풀이 강의에서 한 번씩 다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잘 체크해 나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내용은 그 문제를 우리가 풀기 전에 표준약관 같은 경우는 해당 파트에 대한 약관 규정을 그대로 한번 그 문구를 보고 해당 내용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문제에다가 그 표시를 그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개정 사항이라든지 이게 지금 보면은 신설 조항을 제가 표시를 한게 주로 2018년도 7월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하고요. 또 2020년도에 개정이 뭐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한두번 정도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 표시할 때좀 색깔 표시해 놨으니까 그런 부분들 위주로 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표준약관 제4조의 내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작년도부터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었죠. 요거는 약술 주제로도 충분히 출제 가능하고 또 사례 문제로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4조는 바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이에요. 세부 규정에서 일단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보면 먼저 그 해당 내용을 보면 사망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총 일단 우리가 그 기본적인 사망에 대한 의의는 아시죠? 심폐정지설로 진행한다라는 건 우리 계속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실종 선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정 사망에 대한 것이죠. 인정 사망에 대한 것. 실종 선고는 이제 크게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이 있고, 요거는 인정 사망에 관한 거. 요 1항과 2항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요 2항. 요거는 과거에 한번 괄호 채우기 형태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요 2항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 조항인데 아직 미출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존엄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존엄사가 이제 사실상 우리 그 상위 3요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중에서 이제 그 우연성을 결여한 고의로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분쟁이 많이 되어 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을 약관에 반영해서 존엄사라 하더라도 사망보험 금의 지급 그 원인, 한마디로 존엄사에 이르게 된그 원인에 따라서 그게 질병이면 질병 사망, 상이면 상해 사망 보험금을 준다라는 그런 규정을 약관상에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에 대한 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굉장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존엄사에 관련된 내용, 요 해당 조항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잘 보시고 한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바로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 그리고 각각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약술하라는 내용.
이에요. 일단은 제가 대부분의 문제에는 배점을 부여해드렸죠. 제가 최근에도 밴드 문제 올려드릴 때 배점을 다 부여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배점에 맞춰가지고 잘 구성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아는 거를 많이 좀 쓰고 싶은 마음에, 혹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분량을 조금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괜찮고요. 대신에 이제 실전에서는 여러분 분량과 배점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100점 만점에 5점짜리인데 막 10점, 20점짜리로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이유로 어쨌든 배점을 제시해드리는 거니까 배점에 맞게 써보는 연습도 꼭 같이 해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문제는, 자, 바로 위에서 본 그 보험금의 지급 사유와 관련된 내용, 그 부분을 각각의 지급 기준에 대해 따라서 약속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실종 선고, 인정 사망,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바로 사망의 추정에 관련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실종 선고에 의한 건데, 실종 선고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일반 실종. 일반 실종입니다. 일반 실종, 요거는 이제 뭐 보통 실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5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때 이제 일반 실종 선고, 실종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일반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실종 기간 만료일이 5년이죠. 5년 그 만료된 날짜에 바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일반 실종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별 실종입니다. 특별 실종. 특별 실종 같은 경우는 원인이 일반 실종과 좀 다르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뭐 전쟁에 나간 경우, 혹은 뭐 배가 침몰한 경우, 혹은 항공기가 추락한 그런 경우, 이런 특수한 이런 경우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그런 경우에 생사가 사실상 뭐 항공기 추락했을 때는 뭐 시신을 못 찾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선박의 침몰도 마찬가지고 뭐 전쟁에 참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신을 비록 찾지는 못했지만 이제 사실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런 경우 이제 특별실종 선고를 하게 된다. 특별실종 같은 경우는 이제 1년간 위난이 종료되고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게 되고, 역시 이루어지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일반 실종과 특별 실종은 그래서 모두 사망의 추정으로서 사망보험의 지급 사유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인정 사망이죠. 인정 사망. 인정 사망. 인정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해라든지 화재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사망이 확실한데 대신에 사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때는 정부기관이 이것을 이 사고를 조사를 해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해서 관공서에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정 사망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사망의 추정, 일반 실종, 특별 실종, 그리고 인정 사망까지가 사망을 추정하는 그런 케이스, 사망보험금 지급서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목을, 첫 번째 큰 제목을 사망의 추정으로 하고, 요것은 다른 큰 제목으로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우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바로 이제 연명 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인정입니다. 연명 의료 중단. 이것은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7월달에 신설된 규정이고 아직 미출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위 사망의 추정과 별개로 이 연명 의료 중단에 관련된 것은 별도의 약술로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연명 의료 중단의 사망의 인정 과정. 이 같은 경우는 그 사망의 원인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연명 의료 중단 자체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연성이 결여되는 그런 고의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간에 사실은 보험금의 분쟁이 되어 왔는데 약관을 통해서 그 지급 근거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명 의료 중단일 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신에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한다.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사망 보험금의 지급 기준을 한번 볼게요. 실종 선고라든지 인정 사망의 경우, 이거는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요? 상해 사망 보험금과 질병 사망 보험금 중에서 바로 상해 사망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일반 실종 같은 경우는
뭐 특별 실종이나 또는 이제 그 인정 사망과는 다르게 상해 인정 여부가 명확치 않아서 조금 분쟁이 되어 오기도 했었는데 이미 지금 우리 표준 약관에 상해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인해서 실종 선고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일반 실종도 마찬가지로 상해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연명으로 중단으로 인한 사망 이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죠? 바로 선행 원인입니다. 선행 원인이 상해 사고면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명으로 중단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원인이 상해 사고니까 그러니까 상해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암 환자가 연명 의료 중단을 통해서 말기암 환자가 연명 의료 중단을 통해 사망을 했다. 그것은 원인이 암이라는 질병이니까 질병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선행 원인에 따라서 선행 원인이 상해면 상해 사망보험금, 선행 원인이 질병이면 질병 사망보험금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내용, 연명 의료 중단의 사망 인정 기준과 그 지급 기준에 대한 거는 별도 약 5점 정도 약술로 따로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2번의 내용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렸던 연명 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을 역시 별도의 약술로 따로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에요. 문제를 보면 존엄사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약관의 내용과 취지를 기준으로 기술을 해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제 그동안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 문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질병상해법 표준 약관상에는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 의료 중단과 결정 그 이행으로 사망했을 때 그 이행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일단 약관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런 약관 그대로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사실은 좋을 때도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일단 최소한 이제 뭐 요 법률에 관한 것 자체가 좀 외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최소 그래도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원래 요거를 빼려고 했었는데 요 괄호 안이 이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망의 원인 그리고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요 약관상 해당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는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워드 위주로 좀 쓰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약관 쓰는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약관 개정의 취지. 약관 개정의 취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연명으로 중단에 따른 사망에 뭐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우연성을 결여한 뭔가 고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분쟁이 되어 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연명으로 중단에 따른 사망에 뭐가 반영이 됐다? 본인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우연성, 그렇죠? 우연한 사망사고로 보기 어렵다. 다시 한번 쓸게요. 본인의 의도. 그러니까 우연한 사망사고로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간에는 연명 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보험금 문제가 약관에 표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가 대신에 이제 이런 존엄사가 법률에 의해서 합법화가 되면서 이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관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존엄사 발생 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는 방금 우리가 위에서 확인했던 그 내용이에요. 선행 원인에 따라서 선행 원인이 상해면 상해 사망보험금, 선행 원인이 질병이면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위에 했던 내용을 별도의 내용으로 따로 5점 정도로 구분해서 준비한 약술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후유장애 관련된 내용이 표준 약관사항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요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장애 문제 풀어볼 때도 그동안 사례 문제에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 내용 역시 2018년도 7월 10일
개정사항 중에 반영된 내용이니까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사례 문제로 이거는 사실상 뭐 약술로도 그렇지만 사례 문제에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 한마디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그 괄호 안의 내용이 이게 중요하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자,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임의 해지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제 뭐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계약의 해지가 됐다라든지 뭐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계약이 됐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계약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보험 기간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보험 기간을 이 실제로 내가 보험을 유지한 기간으로 오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보험 가입할 때 몇 년 만기로 가입을 했는지 그때의 보험 기간을 기준으로 이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보험 가입을 뭐 10년짜리 보험 가입을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3년 동안만 유지하고 해지를 했어요. 그럼 요거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계약 효력이 없어진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설정한 그 보험 기간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 역시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같은 경우는 자 상해 요것도 잘 구분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요것도 보니까 많이 의외로 많이 틀려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 진단 확정일이라는 요 내용을 보고 그 우리가 후유장애 풀이할 때 후유장애 진단 확정일로 요걸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거는 자 상해는 상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리고 요 진단 확정일이라는 것은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 질병의 진단 확정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 혼동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상해는 언제 발생했는지가 명백히 확인이 돼요. 그런데 질병 같은 경우는 언제 이 질병의 진단이 확정됐는지를 알 수 있을 뿐이지 이 질병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의사도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백하게 상해는 상해 발생일, 질병은 진단 확정일로 한 것이니까 이걸 반드시 잘 구분해서 계산점을 잡으셔야 하겠고요. 그래서 10년 이상일 때는 2년 이내에 그렇죠? 그리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그때는 1년 이내, 2년, 1년 그렇게 구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약관에 보면 요 이상 그리고 미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그 경계에 걸리는 내용들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답안이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잘 구분해서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약관 내용은 잘 확인해 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사례에 대한 건 우리가 후유장애 파트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거니까 일단 요 관련된 약술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3번 문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험사고와 그 결과 사이에 1년의 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을 지닌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에 보험 계약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게 막상 딱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이게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로 물어봤을 때 막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한 파트에 집중되어서 자르륵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뭐 표준약관 파트 혹은 뭐 실손의료보험 파트 뭐 후유장애 파트 이렇게 골고루 이제 이런 조항들 하나씩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상 물어보면은 어디 뭐가 있는지를 잘 구분을 막상 막 생각해서 끄집어내 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통합적인 문제를 사고를 조금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준비해 본 거고요. 그럼 일단은 방금 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약관 조항의 내용 그리고 그거를 연관해서 응용해서 하단의 문제를 준비했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연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위의 내용은 요 문제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일단은 위험 특성을 고려한 보험기간의 연장. 이 취지는 먼저 보험이라는 특성상 일단은 내가 만약에 보험기간을 그냥 종신보험처럼 그냥
뭐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그런 보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보장성 보험은 모두가 종신이 아니라 사실 기간을 정해놓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 사고가 났는데 내가 치료받는 예를 들어 기간이 만기에 딱 끝난다. 그러면 좋겠지만 만기가 끝났어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 치료가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위험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보장을 연장해 주는 그런 조항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이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약관조항 하나씩만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바로 우리 직전 조항에서 살펴보았던 후유장애에 관련된 영장 기간 조항. 장애지급률이 결정이 되었으나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과론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계약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이냐, 10년 미만이냐로 구분됐습니다. 10년 이상인 계약 같은 경우는 자, 상해 발생일이나 혹은 질병의 진단 확정일 이렇게 끊는 거예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몇년 이내?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로 하고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이죠.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 1년 이내에 장애 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을 결정을 한다. 보험 기간이 끝났어도 일정 기간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하는 대표적인 조항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 실손 의료보험.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됐어도 계속된 치료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얼마까지 180일을 책임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입원 일당 입원 관련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계약 기간이 역시 종료가 됐어도 사고일 기준 역시 얼마 동안? 180일 동안은 책임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행보험. 자, 여행보험 같은 경우에도 여행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이제 그 단기보험이 많죠. 단기보험이 많고 여행보험의 대부분은 또 이제 아무래도 항공기에 관련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또 운송수단에 따른 그런 지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행보험 같은 경우는 도착이 지연이 됐을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착이 지연이 됐을 때 자, 24시간은 자동으로 이제 기간이 보장이 연장되는 그런 자동 연장 조항을 통해서 책임을 연장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여전히 이제 그 보험금의 지급 사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 조항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가 안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실무적으로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이 내용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은 보험가입부터 상상을 못 하겠죠. 한마디로 나는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암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암이라고 해서 막상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검사 결과 봤더니 암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결정을 누가 공정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환자 측에서는, 피보험자 측에서는, 주치의가 진단서를 근거로 제시를 한 거고요. 보험회사는 물론 여러 가지 또 하겠죠. 의료심사라든지, 혹은 자체의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수를 해서 반박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지급과 부지급으로 의견이 갈린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조항에 의해서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제3자가 아무나 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그 제3자를 정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되, 대신에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 피보험자 측에서는 지급을 해달라고 청구를 한 것인데, 반박하는 게 보험사 입장이니까 그에 대한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17년도에 출제가 돼서 사실상 이제
나온 지 3년은 넘었죠. 아이고. 나온 지 3년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제 뭐 그 나름 근접이어서 뭐 A급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문제 추세를 봤을 때 어쨌든 3개년 안작 것들은 조금 커트를 하되 그래도 뭐 지난 것들은 기출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 간단하니까요. 일단 요것은 보통 저희 실무에서는 뭐 동시 감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과거에는 사실 동시감정이라는 게 장애 항목에만 한정돼서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이게 후유장애뿐만이 아니라 이 규정에 의해서 모든 담보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유장애뿐만이 아니고 뭐 각종 진단금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실손, 뭐 입원 일당 등등 분쟁이 생기는 모든 항목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장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게 17년도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중에 보험금액의 합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약수를 하라라고 명시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또 다른 표현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이라든지 혹은 뭐 동시감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따라서 이게 내가 또 아는 게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그 취지라든지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명백히 하고 답안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서는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그 장애뿐만이 아니고 뭐 사망, 장애 질병 관련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세부 규정을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목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동시감정이라는 표현. 조금 실무적인 단어이긴 합니다만, 자,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수익자 회사가 함께 같이 정하는 거예요. 제3자를. 원칙적으로 같이 정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가 느낄 때에는 이 과정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제3자 종합병원 소속의 제3자를 결정을 한다 한들 어디가 좀 더 공정하고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를 쉽게 정하지 못해요. 사실상 뭐 정보의 이런 그 정보의 한마디로 그 우위에 있는 게 보험사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약관상에는 같이 둘이 함께 결정해서 제3자를 정해라. 그게 사실은 이 약관의 취지이기는 해요. 수익자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리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아까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과거에 이제 장애에 주로 썼기 때문에 장애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아직도 의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장애보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 내용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3자의 이제 세 번째 큰 제목은 바로 제3자의 자격입니다. 제3자의 자격. 제3자의 자격은 의료법 3조에서 규정한 자,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제3자를 정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론 뭐 의원급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뭐 뭔가 공식적인 이런 그 내용을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제3자의 자격을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별도로 명백하게 명시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용의 부담이죠.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비용은 누가 지불을 하느냐. 보험금 지급 사유에 어쨌든 태클을 건 게 보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그 결정은 양 당사자가 함께 하더라도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회사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이제 약관상의 지문은 한 세네 줄 정도지만은 이렇게 별도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왕이면 이렇게 조금 목차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조금 보기 좋게 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저도 답안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초창기 때는 정말 수필 형식으로
정말 약관 내용을 줄줄줄줄 그렇게 쓰시는 답변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조금 목차 구성하는 게 어느 정도는 수월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목차의 그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장애랑 실선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진 틀 내에서만 하셔도 충분하고 이제 이런 약관상의 약술에 대한 큰 제목을 정할 때는 지금 요즘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10점, 20점짜리 약술은 산모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약술의 제목을 정할 때 주로 약관상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제목으로 정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조.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것들은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부책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봤고요. 이제 여기 5조는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또 실무를 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도 물론 중요한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즉 면책 사유를 굉장히 잘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특히 우리 그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포괄주의 방식이다 보니까 면책 사유 이외의 내용들은 보장을 하는 측면으로 보험금 지급료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면책 사유는 크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공부한 부분이에요. 크게 아주 크게는 절대적 면책 사유하고 그리고 상대적 면책 사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대적 면책 사유 안에는 또 여기에 추가로 행위 면책 사유가 들어가요. 이 행위 면책 사유도 큰 의미에서 상대적 면책 사유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행위로 인한 부분들을 면책하는 거다 보니까 행위 면책 사유다라고 별도로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이제 요거를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 또 드리는 거예요. 크게 요 행위 면책 사유는 상대적 면책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죠? 절대적인 거랑 상대적인 거의 차이는 얘는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도 절대로 보장해 줄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고의사고의 개념들인 것. 고의사고에 대한 거는 절대적 면책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별도로 보험회사에서 고의사고임에도 보장을 해주겠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신 상대적 면책 사유는 어때요? 요거는 여러 가지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 위험료를 결정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보험 자체의 어떤 체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냥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보험료를 더 내면 아니면 당사자 간의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해줘도 사실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상대적 면책 사유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중요하게 공부한 내용들이지만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항. 1항 같은 경우가 지금 바로 절대적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바로 고의사고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의사고, 여기까지. 이 3항까지가 절대적 면책 사유. 대표적인 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사고입니다. 계약자의 고의사고는 예외 조항도 없이 그냥 무조건 면책이고요. 대신에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고의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당연히 예외적인 것들에 대해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면책인데 대신에 뭐 좀 지급적으로 많이 본 부분이에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이거는 자사의 개념입니다. 자사,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친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정신질환, 고도의 뭐 우울증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약 복용을 하다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그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으면 입증이 되면은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뭐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어요? 술에 의한 명정상태. 정말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 봤더니 만취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것 등이 입증이 되면은 또
피보험자의 고의의 예외 사유로서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9년 동안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사례로 다뤄진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보험 수익자의 고의 사고 역시 면책 사유입니다. 면책 사유인데 대신에 선의의 수익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선의 수익자 보호의 측면에서 수익자가 여럿인데 그 중에 이제 고의 수익자가 한 명이고 기타 다른 수익자는 선의 수익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 수익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선의 수익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된다 그 내용이에요. 이건 역시 뒤에서 우리가 사망보험금 그 상속 문제 풀이할 때 사례를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자 고의사건 이건 예외조항 없이 무조건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4번과 5번 이 두 가지는 상대적 면책 사유 상대적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자, 요거는 생손보 공통입니다. 생손보 공통 그리고 요 상대적 면책 사유 두 가지는 요거는 손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생명보험에는 이러한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이러한 면책 사유가 따로 없다. 공통적인 건 요것뿐이고 요거는 손해보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 잘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보면 일단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요거는 여성으로서 임신을 했을 때 출산하는 과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한 그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사유를 두고 있는 것인데 대신에 여기 단서조항이 있어요.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임신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뭔가 이제 그 정상적인 분만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분만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급한다. 대신에 정상적인 임신, 출산, 산후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역시나 이것도 상대적 면책사유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만약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보상해주겠다라고 하면 역시 보상 대상이 되는 그런 면책사유에 해당이 되죠. 5번.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이런 것 등은 어째서 면책사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바로 거대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보험료를 가지고는 보험회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 위험이기 때문에 면책사유를 둔 것이지만 뭔가 도덕적인 위험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 역시 별도의 특약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서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번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A급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이거는 정말 왜 아직까지 문제가 나오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년 A급 주제라고 설명드린 건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근데 또 요번에 마침 해당 내용 중에 개정사항이 있어요. 개정사항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아까 상대적 면책사유 중에서도 바로 행위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위 면책사유. 자, 왜 행위 면책사유인지 내용을 보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밑줄 친 부분, 이 밑줄 친 부분은 완전 키포인트. 행위 면책사유가 나오면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 그냥 문구 그대로 쓰실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좀 구분을 해볼게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1번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2번 세 번째가 열거된 행위로 인해서 요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요 문장 자체를 통으로 그냥 반드시 암기하세요. 제가 반드시 꼭 암기해라 그대로 달달 외워라 이러는 게 그렇게 맞나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대로 외우시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위 면책사유 이러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라는 것은 반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면 또 보상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활동이 아니거나 일회성인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또 세 번째, 열거된 행위로 인해서 아래에 열거된 세 가지 행위 이것만을 면책하겠다. 왜냐하면 각각 보시면 여러분 이 뒤에 등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것과 유사한 행위도 면책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열거된 행위만을 면책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열거주의에 의한 면책 사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 등반, 전문 등반인데 괄호 안에 전문 등반을 정의를 써놓고 있어요.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한다. 이거 이제 뒤에 한번 우리가 사례를 다루긴 할 건데 이제 취미 활동으로 하는 클라이밍에 과연 전문 등반에 해당이 되느냐가 판례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전문 등반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뒤에 한번 사례를 한번 다시 볼 거고요.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등등 요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내가 여행 갔다가 스쿠버 다이빙 한번 했는데 사고가 났다. 이런 거는 그냥 요괴당이 되지 않고 일회성이니까 보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시운전. 자, 여기서 문제로 자주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요거죠. 시운전. 시운전은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대신에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 우리 뒤에 상해보험 파트에서 손해보험의 교통상해의 면책 사유 중에도 시운전이 들어가요. 그런데 교통상해 시운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죠. 그러니 교통상해가 교통상해 담보에서는 시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자체가 공용도로상 시운전이라 하더라도 면책인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약관 상해는 공용도로상 시운전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담보가 일반 상해도 있고 교통상해도 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직업적인 시운전을 공용도로상에서 시행을 했다. 이랬을 때는 일반상에서는 그러면 면책이 아닌 것이죠. 교통상에서만 면책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런 좀 세부적인 내용들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바로 개정사항인데 뭐가 개정사항이냐. 여기선 이게 밑줄이 아니라 삭제예요. 삭제. 삭제. 삭제 규정입니다. 개정해서 개정됐을 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1, 2월 저희 사례 문제 반 때도 요거를 별도의 약술로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자 선박 승무원 그리고 어부, 사공, 특정 직업군을 지칭한 거다 보니까 이게 이 특정 직업군을 차별하는 거다. 그런 취지로 요 자체를 아예 빼버렸어요. 앞에 이 문구를 그냥 뺀 겁니다. 앞으로 혹시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정사항인데 괜히 써버리면 이건 오히려 틀린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정된 취지가 반드시 있는 거니까 이런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삭제됐다. 이 뒤에 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만을 면책을 하는 거죠. 선박, 뭐 또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선박 승무원이 그 업무 중 선박 탑승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면책이지만 선박 승무원도 쉬는 날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뭐 예를 들어 휴가 때 외국에 나가서 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거는 업무 중 선박 탑승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본인의 직업과 관계없이 보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자, 질병상해보험 표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에서 자, 생명손해보험 공통으로 생손보 공통 면책 사유가 바로 고의사고였어요. 그거는 생명손해보험 공통으로 절대적으로 예외 없이 보장하지 않는 면책 사유인데 그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고의사고인데도 보상하는 케이스 딱 두 가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죠? 그게 문제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일단은 원칙을 쓰고 예외를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원칙부터 볼게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계약자 측이라는 것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계약자, 수익자, 뭐 피보험자 줄줄줄 쓰기 좀 어려울 때는 그냥 이렇게 계약자 측이라고 써주셔도 맞는 답안이 되니까 이렇게 써주셔도 될 것 같고요. 계약자 측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게 생손보에서 공통으로 정하고 있는 무엇? 바로 절대적인 면책 사유. 그렇죠? 생손보 공통으로 정하고 있는 절대적인 면책 사유다. 이게 바로 원칙인 것이죠. 면책 사유의 원칙. 10점짜리이기 때문에 고의의 개념 등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명시를 해준 겁니다. 자, 고의의 개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측의 고의 면책.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자 측이라는 것은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 고의사고는 지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대신에 계약자는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피보험자하고 수익자한테 예외 규정이 있었죠. 그 내용을 한번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외사항. 먼저 피보험자의 고의에 관련된 예외사항. 피보험자의 고의에 관련된 예외사항은 피보험자가 여러분 이거 너무 이제 많이 접한 거니까 그냥 앞 단어만 봐도 바로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야겠죠.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서 또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친 경우에는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의식은 있지만 그 장애 상태가 심해서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명시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 고도의 우울증 상태에서 스스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라는 것, 그런 것. 의식은 있는데 그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결정할 때 여러분 판례에서도 보면은 유서의 여부를 조금 중요시했었죠. 과거의 판례에서 유서가 있다라는 것은 본인이 유서까지 직접 쓸 만한 충분한 의식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까지도 의견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 유서의 여부.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또 유서가 있어도 인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심신상실의 정의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 입증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험 수익자의 고의에 대한 예외사항이죠. 보험 수익자의 고의 역시 원칙적으로는 면책이지만 대신에 보험금의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그때는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 보험 수익자가 다수인데 다수가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 다른 보험 수익자 한마디로 수익자가 A, B, C가 있어요. 근데 이 A가 고의 수익자이다. 그러면 나머지 B, C, 그렇죠? 이 B, C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간혹 가다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또 간혹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 A 수익자의 지분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냥 쉽게 9천이라고 할게요. 그냥 지분이 민법상 지분이 동일한 수익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각 3천씩 지분이 되겠죠. 각각 받는 것이. 그런데 A 수익자 고의 수익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 거를 빼고 이 각각의 지분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문제 풀 때 그냥 요 9천에 대한 각각의 지분을 지급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요거를 면책, 요거는 면책. 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각각의 수익자, 선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 이것도 잘 명심을 해두셔야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각각의 보험 수익자에게 자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자 중에서 보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렇게 그 수익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보험 수익자의 고의에 대한 예상까지 진행을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6번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